이 차는 내부 시설이 뭐 빛가번쩍합니다. 네, 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바닥부터, 바닥이 너무 럭셔리하고 멋있는 것 같아서. 바닥은 이게 무슨 바닥재입니까? 일단 그 모늄 두꺼운 거를 깔은 건데. 아, 그러세요? 자, 여기는 이게 지금 식탁도 되지만, 아, 이게 침상으로 변하겠죠? 네. 여러분 테이블들은 이게 변환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업다운이 됩니다. 아. 업다운, 다운을 시켜가지고서 평면을 만든 후에 침대로 변환하면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일가족이 지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침상 뭐 한 4인이 누워도 넉넉할 공간 같은데, 요 끝에서부터 저희까지가 한 몇 나올까요? 185cm가 나오니까 어지간한 성인들 다 취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납장이겠고요. 네. 여기 모두가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저기도 다 수납장이죠. 네.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수납 공간으로 원터치로 다 수납 공간이고. 요게 그 TV 하나 달리면 참 좋을 것 같으네요. 여기가 이제 TV 자리입니다, 원래가. 이 차는 신차이기 때문에 옵션에 따라서 이렇게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2인치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고객이 와서 이제, 아, 난 옵션으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가능하겠죠? 그럼요. 가능하고. 또 요쪽에도 수납장이 또 있고. 요것도 수납장인가요? 뭐. 네. 아, 같은 수납장이군요. 같은 수납 공간입니다. 네, 네. 수납 공간. 흔들리지 않게끔 다 락장치가 있는 선반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원터치로 전부. 자, 여기에 그 컨트롤러 박스가 있는데, 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물 수위 계지고요. 이거는 언제든 켤 수 있는 독서등이. 독서등. 그 다음에 인버터 사용할 때, 220. 외부 전기권 봤을 때 사용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워터 히터. 뜨거운 물, 더운 물 쓸 때 쓰는 거고, 이거는 다 작동 등 스위치들이라 생각합니다. 12V였고, 이건 뭐죠? 200, 이 차는 캠핑장에 야영용으로 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220 AV 전기가 있고 DC도 사용할 수 있는 양쪽 변환 장치입니다. 여기는 그냥 220V 사용하고, 역시 수납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즐길 수 있는 창문이 아주 크게 달려있고, 이 안에는 인버터 냉온방이 되는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군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부엌이죠. 네. 싱크대가 있고, 여기에 냉장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위에 수납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다 수납장이고요. 이 캠핑 트레일러인데 뭐 이렇게 그냥 공간이 많이 있고, 이 아래도 그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면 그냥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공간이 엄청나요. 그래서 아래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자, 이 자리는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바 의자를 놓고서 이렇게 와인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는 그 공간이고요. 예. 옵션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샤워장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아, 샤워장까지 네. 설치 가능하고. 그건 소비자들이 왔을 때 이제, 아, 옵션으로 나 여기다 뭐 화장실이나 샤워장 이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네. 이게 카라반 치고는 상당히 주방이 큰데. 네, 주방이 클 커요.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샤워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이 차의 특징이, 우리나라에서 750km 이하는 면허증 따로 필요 없습니다. 출혈한 면허증이 따로 없고요. 720km 원피스로 허가를 냈기 때문에 비가 세거나 나중에 뒤틀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따로 면허증이 없이 이제 이 캠핑 트레일러를 몰고 다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네. 네, 구경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더. 여기에 지금 전기 시설이 되어 있죠. 네. 몇 암페어 정도 장착을 하셨는가? 옵션에 따라서 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으로 200A 인산철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여기 있는 그대로 나는 구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1500 정도 선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1500. 네. 그 다음에 이제 TV라든가 여기에 이제 그
샤워장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면 추가 옵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샤워장을 넣고 TV 달고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옵션 가격이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도 좀, 아까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 에어컨도 있으니까 전기 용량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옵션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요 장치는 견인구리 장착인데, 견인구리에 따라서 관성 브레이크, 전자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견인구리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구박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요거 기장은 4m. 4m로 제작을 한 거고요. 넓이는 185. 185. 컬러가 다양합니다. 네. 하늘색, 분홍색, 노란색, 연두색. 원하는 대로 외제차는 외제차에 맞춰서 도장을 해줍니다. 이것도 안에 한번 살짝 볼 수 있을까요?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뭡니까? 한전 충전기 보이고. 내부 충전기, 물지 있고, 그다음에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 미니 카라반을 전문 제작하고 있는 에그빌 카라반은 제작과 판매도 가능하니 직접 전화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미니지만 내부는 상당히 넓어 가족형으로 여행하기 좋은 카라반입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따로 면허증이 필요 없어 미니 카라반을 바로 견인하여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컬러와 다양한 디자인의 미니 카라반 짱입니다.